네, 2021 리서치 슈퍼위크 진행합니다. 오늘은 금융 보시는 서영 수의사님 네. 모시고 증권업종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죠. 지금 코스피가 2720을 넘기고 있어요. 코스닥도 911 넘어서 이제 고점에서 올해 아마 이 분위기라면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좋아야죠. 네.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증권업종도 워낙 좋았고요. 내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뭐 워낙 올해는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아졌고, 그렇죠. 그죠? 예. 지수도 이제 연말로 오면서 분위기가 더 좋아졌고 하다 보니 증권업종 주가도 뭐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좋았어요. 맞습니다. 예. 내년도 이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일단 크게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증권업 주가가 6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네. 한32% 올랐어요. 이러면은 주요 업종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가 10월 7일자에 증권업 보고서 했는데 그 이후에도 한 2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증권 산업을 시황 산업으로 많이 보잖아요. 네. 예전에 그렇게 봤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증권 산업을 보면은 지금은 어찌 보면 비중을 좀 줄여야 하는 시점. 예, 그렇게 봤다면 예, 그렇게 예전 시각에서 봤다면요. 본다면. 예, 그래서 2021년 역시 아마 그런 공방들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이걸 시황선으로 보고 줄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봐야 될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는 이거는 큰 흐름의 변화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예, 그래서 증권주의 상승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워낙 이제 그 사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증권사들이 이제 시황 산업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호불호에 따라서 실적이 엄청나게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수익성 다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단 수익성이 다변화되어 있긴 한데, 근데 증권사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좀 저기 그 이제 그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구조적인 변화의 조짐은 없어요. 아유, 뭐 엄청난 변화죠.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건 그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잖아요. 어쨌든 이런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인데 위험 자산은 거의 대부분 부동산 중심으로 투자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대략 2014년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5년에서 6년 정도의 트렌드거든요. 근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다고 가정한다라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투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위험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막으면 남는 건 위험 금융 자산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위험 금융 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은 최근에 나타난 부분들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3, 4년, 4, 5년 갈수 있는 추세적 현상이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증권주를 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부동산으로 투자하기가 뭐 이제 어려워지면서 다른 위험 자산 투자처를 찾다 보니 그 대안이 이제 주식이 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예. 하셨는데 또뭐 그거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자하는 돈이랑 주식에 들어가는 돈은 성격 자체가 다르고 부동산 보는 분들은 주식을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동산으로 갈 자금이 주식으로 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 그렇죠. 시장 분할 이론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데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예. 우선은 서울 아파트 가격 네.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상품 중에 하나가 서울의 아파트잖아요. 이 상품 가격이 여전히 계속 오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금의 유입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냐면 거래입니다.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자금들이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레버를 일으켜서 대출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출로 산다는 얘기는 돈이 새롭게 신용창조가 이루어져서 돈이 그렇죠.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 유입된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반대로 거래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런 현상들이 축소된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저금리에서 계속 대출은 더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형태에서는 결국에는 위험 자산의 투자 패턴은
상당 부분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위험 금융 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투자의 주체가 과거에는 주로 40대, 50대 사람들이 네네. 투자의 주체였잖아요. 왜 그랬냐 하면 과거에는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주체가 대부분 40대, 50대였어요. 그렇죠. 예. 왜냐? 대출의 주가 주택담보대출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바뀐 현상이 뭐죠? 예. 대출의 특징이 예전에는 주담대출이었지만 지금은 전세자금과 신용대출이에요. 이 대출의 주체는 20, 30대가 메인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금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체가 과거에는 40, 50대에서 20, 30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 예, 또는 최근에 집을 계속 매수할 추격 매수를 한다라면 자금의 흐름은 부동산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간다라면 이거는 달라지는 그림이 추세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나타난 큰 흐름의 변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에 신문 보면은 그런 용어가 마땅치 않지만 영끌, 네? 영끌 해가지고 이제 그 돈이 사실 신문의 톤을 보면 아파트 투자로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돈들이 이제 금융시장 쪽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대출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양이 늘어난 상태에서 예전에는 70이 부동산이 가고 나머지 20, 30이 금융자산에 갔다라면 지금 뭐냐면 20, 30이 부동산은 가고 70이 이제 금융자산 금융자 쪽으로 한 거죠. 예, 이게 달라진 거예요. 전체 양도 늘어나고 이제 거기서 비중 조절도 있다 보니 그렇죠.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조금 더 많아지는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네. 차트를 보셔도 쉽게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보시면 그 시중 자금 흐름과 자금 원천 분석 이 자료를 보면은 네. 명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대출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네. 뭐냐면 돈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금과 부동산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금은 초창기에 늘어났다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예탁금 또는 이제 순매수 이쪽은 이제 주식 말하는 겁니다. 주식 쪽의 자금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상당 기간 네.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거리가 줄면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겁니다. 그 이제 그 20, 30대가 대출을 많이 받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금을 끌어오는 연령대가 좀 젊어졌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셨는데 있습니다. 일단 예. 한 가지 구조적인 부분은 이제 부동산으로 가던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거. 거기에서 이제 20, 30대의 역할이 좀 커졌다라는 이야기이고 예. 그게 그러면 그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직접 투자를 더 많이 한다. 간접 투자의 비중도 많이 줄고 해서 이제 뭐 기관 쪽에서 나오는 물량들도 많긴 합니다만 그 변화와도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연령층이 낮아지는 게?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예, 20, 30대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질서를 약간 부정하잖아요. 우선은 뭐 잘 아시겠지만 40대, 50대 분들은 웬만해서는 간접 투자를 선호하죠. 펀드 투자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배울 때도 네. 그 금융시장이 고도화되면은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 쪽으로 간다. 그렇죠. 이렇게 배웠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안 맞는 예.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옛날에는 바빠서 직접 투자하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얼마든지 자기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 예,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률에서 네. 보시면 펀드가 직접 투자 상품인 주식, 뭐 코스피 예, 또는 예, 코스닥을 절대적으로 못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는 항상 저기 직접 투자가 더 수익이 좋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 사람들이 대부분 예, 어떤 직접 투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아마 저기 그 젊은 사람들이 어학 능력도 좀 뛰어나고 해서 그것에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 동학 게임만 있는 게 아니고 서학 게임이라고 또 맞습니다. 해가지고 예. 뭐 저기 그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건 일반적이고 네.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들도 열심히 저기 찾아다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저기 그 증권사의 그 수익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어때요? 차트 잠깐 재밌는 차트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예, 그래서 보시면 신규 계좌의 연령별 비중 추이인데 이거는 저희가 키움증권의 IR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저희가 인용을 한 겁니다. 예, 공개된 자료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20, 30대의 연령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2018년 12월 달에 47.4%이던 게 20, 30대가 지금 이게 55.4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해외는 58.8에서 65.6입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3분의 2가 다 20, 30대라는 거예요. 예, 완전 다르죠, 시장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에 비해서 수수료율이 한 8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20, 30대는 증권사 입장에서 본다면 돈이 안 되는 고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권사들이 20, 30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하는 그런 서비스 이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뭐 일본식 표현이라 좀 그렇지만 사실 그 사이에 이제 20, 30대는 담화가 작았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저기 그 대출도 저기 해가지고 중요한 건 대출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충청도에 있는 한 대학에서 이제 저기 그 학부사에서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지금 이제 20대하고 30대 초반의 청년층이 주식 투자에 막 뛰어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길래 제가 볼 때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물론 이제 우리도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이제 거의 다 살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이제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미래가 좀 더 그 우리보다는 좀 더 어둡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쪽으로 더 신경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거시적으로 보면 좀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봤었는데 또 떼놓고 보면은 저기 또 그 라이프스타일 변화로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이전에 모든 대다수의 개인들이 다 부동산에 올인해서 향후의 미래 재산은 아파트에 초점 맞추고 제가 그때 안 따라갔다가 거절했잖아요. 네. 근데 뭐 그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 결과론적으로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식도 각자의 선택인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닌가? 연령층이 좀 낮아지면서 직접 투자도 많아지고 이제 그 수수료 비중이 좀 높은 해외 투자, 해외 또 직접 투자도 많아지고 그렇죠. 하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외에 또 업종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데 금융 소비자 보호 그다음에 데이터 통과가 됐죠. 데이터 3법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을 완전히 뒤바꾸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금융 소비자 보호 딱 들으셔도 아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간접 투자 상품을 팔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뜻이 그렇죠. 첫 번째로는요. 그다음에 데이터 3법은 뭘 말하는 거냐면 직접 투자의 패턴, 그다음에 간접 투자의 어떤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과거와는 달리 기계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AI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또 투자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로 다 기계가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참 그렇지만 우리가 금융산업 종사자이지만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많이 못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형태에서 기계가 대신한다라면 상당히 일자리를 기계한테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종사자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업체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떤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또 하나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고요. 그렇죠. 서비스를 더욱더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향후에 어떤 그런 증권사 간의 경쟁은 이런 쪽이 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지 그래야지 금융시장으로 돈이 더 잘 들어온다. 요즘에 뭐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이거 보면 완전히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뭐 조단위의 돈들이 이렇게 녹아나면은
이게 저기 그 투자자들이 과연 금융시장에 안심하고 들어오겠는가. 물론 그런 사고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 보면 뭐 나스닥 회장도 해먹었잖아요. 결국 이제 신뢰 회복. 그렇죠.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다만 이제 AI를 우리가 이제 100% 믿을 수 있느냐. 그 시스템이 또 그 예를 들어 오작동하는 경우에 그때 되면 또 이제 그 군집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막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조금 관점을 달리 봐야 됩니다. 네네. 그거를 이제 이 전통적 사고 방식에서의 어떤 그런 AI가 그 기존을 대체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본 컨셉은 직접 투자가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모든 것을 다 개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계가 도와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1인명이란 컨셉이잖아요. 모든 것을 이제 전문가가 다 한다. 그렇죠. 이게 모든 거의 디폴트 가정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거의 디폴트는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직접 하는 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정보도 얻기 어려웠죠. 그렇죠. 여러 가지 경험도 필요하죠. 이렇잖아요. 근데 이 기계라는 아주 훌륭한 가정교사가 이제는 딱 옆에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인이 굳이 어떤 그런 고급의 어떤 자산 관리 서비스를 안 받아도 그거에 준하는 서비스를 기계가 해준다는 거죠. 예, 이게 달라지는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 투자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쉬워지고 훨씬 더 좋게 덜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는 게 그 과거와는 달라지는. 투자자들이 관심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기계가 해주면 수수료는 더 내려갑니까? 우선은 수수료가 올라가지 않아도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회전율이 올라갑니다. 회전율. 예. 그래서 증권사의 수익성은 대단히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이제 그동안 단순 주문이 아니라 이 서비스가 점점점 질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이 서비스 경쟁이 진화된다라면 아마 잘하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 간의 격차도 상당히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를 과거와는 달리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잘 대응하는 회사 이쪽이 아마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예, 완전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이 기기가 들어오면서요. 그럼 이제 그 구조적인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안에서 이제 조금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떤 회사들을 봐야 할지?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사실은 우리가 키움 주권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기 그 저 서회사 입으로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네. 키움 주권 제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일단 접어놓고 예 어쨌든 네. 기본적으로 이런 온라인 자산 관리 또는 온라인 형태의 어떤 직접 투자 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서 예 이게 이런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어떤 그런 경쟁력은 이렇게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사실은 고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많이 갖게 되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두 개를 나누게 됩니다.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거고 이런 시장은 사람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과 기계가 시장을 만들어내가는 그런 형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이때는 훨씬 더 시장은 더 과점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과점화를 만들어내는 증권사에 투자하는 게 역시 이제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은 어떤 IB보다는 리테일 쪽이 앞으로 계속 당장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쪽에 아무래도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형사들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은행 거래를 해보면 6개월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연리 0.8%예요. 네. 그렇죠. 그 정도 되면은 이거는 뭐 저기 그 이 저축을 통해서 재산 형성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자연히 좀 위험 자산 쪽으로 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잠깐 될까요? 예,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1분만 드릴게요. 1분만. 예. 앞으로 봐야 될 시장은 지금 얘기하신 그 포인트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중요한 거는 다른 건 몰라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시장이에요. 예, 이게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데
뭐 DCDB 빼고라도 이 두 시장을 합치면 총 160조 정도 되거든요. 이 시장의 90%가 다 이 예금에 가입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산을 어떻게 빨리 옮겨오네. 바꿔서 수익률을 높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금융회사가 제대로 서비스해 줄 수 있냐, 네. 이 부분에 따라서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 종목은 나중에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네, 나오시죠. 예. 리테일의 강점이 있고 고객 수와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 네. 보자. 지금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네, 오케이. 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수 이사님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